머리로는 정원의 사랑을 기대하지만 가슴은 화신에게만 뛰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나리. 결국 정원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달력에 그날그날 내가 누구랑 살면 좋을까 표시를 했는데 거긴 온통 정원 씨 이름뿐인데도 기자님만 질투가 났어. 화신이가 더 좋아? 정말? 네 마음 끝났다고 내 마음 끝난 거 아니잖아. 나 보기 못해. 미안해요, 정원 씨. 마른 하늘에 떨어진 빛처럼 예고 없이 내게 내려오죠. 힘겹게 정원에게 이별을 고하고 본격적으로 화신에게 다가가기로 한 날이. 기자님.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 정원 씨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헤어지자고 말도 하고. 정원인 아니라는데?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마음? 믿을 수 없는 네 마음? 넌 애저녁부터 나를 못 믿는다고 누누이 말해왔고 나도 이제 못 믿을 것 같은데 네 마음? 그럼 홍혜원이랑 사귈 거예요? 기자님 그리고 3개월 이상 여자 만나본 적도 없다며? 정원이가 그래? 나는 짝사랑도 오매불망 3년씩이나 하는 춘향이에요. 헤어졌다면서 정원이 말은 철석같이 믿는구나. 3년 전 화신의 짝사랑할 때처럼 구애 작전을 펼치는데요. 야, 다시 상황이 역전됐네요. 결국 갑의 입장에서 다시 을의 입장이 된 나리는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하는데요. 기자님 먼저. 응? 됐어, 난. 그럼. 안 먹어. 기자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대해? 나 이제 정원 씨랑도 헤어졌는데. 제일 친한 친구랑 헤어졌는데 얼마간의 시간은 줘야지. 더구나 좋은 남자랑 헤어졌는데. 친구를 위해서 일부러 거리를 뒀던 거군요. 그럼 기다린 거야? 얼마나 참아왔는데. 우정을 저버리고 나리를 사랑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나리의 마음까지 빼앗은 화신은 죄책감에 잠시 나리를 멀리했던 것인데요. 이제 나랑 좀 사귀어줄래요?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뜨거운 키스로 사랑을 표현하는 두 사람. 과연 정원은 이대로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줄 수 있을까요? 끝을 향해 달려가는 세 남녀의 삼각 로맨스는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GK 화신에서 계속됩니다.